자, 그리고 또 저희 카페에 계속 이거 다음으로 이제 올라왔던 소식이 이제 잼버리 소식인데, 자, 잼버리가 뭘까요? 잼버리. 잼버리 관련으로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예. 자, 이미 예고가 돼 있었죠? 이거 2021년도에 올라온 글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사.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91년에 첫 삽을 떴다. 20년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바닷물에 땅 채우기는 아직도 멀었다. 총 면적이 거의 서울시만한 면적을 가지는 신도시 새만금시를 목표로 공사 중인데, 아직도 끝없는 황무지 위에 관공서 건물 하나만 올려둔 채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끝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세계 잼버리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물 건너갈 것 같다. 새만금 이때는 이제 그 2021년도였어요. 새만금 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다시 없어져서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드래그 레이스 성지가 돼버렸다. 근데 그 일이 진짜로 실제로 벌어졌죠. 온도도 지금 35도. 예. 대회 텐트들이 이제 물에 잠겨가기 시작하고, 배수도 안 되고, 물 반, 진흙 반. 거기다가 이제 물가라서, 각종 모기, 벌레들 어마어마하고, 예. 덥고, 습하고, 특전사 전술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6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꼬라지가 저 상태이다. 그리고 그냥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예. 곰팡이 핀 달걀, 예. 구운 달걀. 잼버리 현장 임시 편의점 GS25. 과자나 이런 것들 진열해 놨죠. 예. 해병대 캠프나 다름없는 잼버리 현장. 잼버리 개영식에서 50명이 탈진 증상이 있었고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거 굉장히 큰 국제 행사라고 하던데. 공사비 2천억 원, 운영비 900억 원.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당시 계획한 총 사업비는 491억 원이었지만 846억 원으로 두배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돈들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후에 또 사업비가 다시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되었지만 예산이 증가한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다. 2천억 원의 기금을 공사비로 쓰고도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땅을 만들어낸 것이다. 배수도 예견된 문제였고, 전북은 그동안 뭐 했느냐? 2천억 원을 공사비로 쓰고 물웅덩이 늪, 땡볕 벌레밭에 텐트 치고. 한낮에 텐트에서 40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왕 베어그릴스가 새만금을 방문했네요. 베어그릴스 아저씨, 어우 많이 늙었네. 잼버리 정신은 생존하고 도전적인 날씨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슬기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씨발.
존나 더워서 탈주 중이라는 잼버리 참가한 외국인들. 여가부 행정안전부 등은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폭염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폭염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역내 상시 대기 중인 셔틀버스 300대를 임시 대피 장소로 활용할 것이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하나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기아 체험을 넘어서서 생명에까지도 지장이 그 위협이 생기는 이런 체험을 돈 주고 진짜 헬적화 제대로 해가네. 예. 그 헬조선 체험 700만 원 내고. 야. 내 딸을 한국에 보냈는데 거지 같다. 다 침수되고 식자재 부족하고 화장실도 없어지고 태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한국은 이런 종류의 약속을 지지할 수 없겠다. 변기랑 와이파이 빨리 고쳐야 된다. 여가부에서 맡아서 했다 그러네요. 요 사업을 잼버리 근처에 두루마리 휴지 두 개에 4,000원에 팔고 있다. 미친 새끼들. 와 진짜. 저거 음식이 기충격적인. 이거 헬반도 진짜 제대로 체험해 가네.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겠다. 다른 나라 잼버리 대회 사진들 보면 K 잼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된다. 6년간 공들인 새만금 잼버리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 잼버리 총 예산 1,350억 원. 청소년 리더 센터 활용 문제 지적.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총 예산 대회 유치 효과 450억 원이 투입되는 청소년 리더 센터의 사후 활용을 질의했다. 국민의 세금 1,350억 원이 갈려 들어갔다. 실망시키지 않겠어. 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축제장인가 논바닥인가 비만 내리면 물 난리. 4만여 명의 수경시설로 과연 적합한 것인가. 전라북도는 해명을 했지만 잼버리 대회를 감안하지 않고 농경지 조성 방식으로 부지를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다란 얘기예요. 6월, 5월 들어서 내린 두 차례 큰 비로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아 총리가 방문할 정도로 문제가 크다. 발이 무릎 깊이까지 빠지는 곳이 또다시 여기저기 드러났다. 그러나 해명은 농어촌 공사가 부지를 매립한 당시 행사가 목적이 아닌 농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농지 기준의 배수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거의 없어 평탄하는 밖에 변명이죠. 6년간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첫날은 무사히 끝났으나 세계 잼버리 대회 최대 6천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솔직히 경제효과는 좆가고 그냥 외국인들 폭염에 사망 소식만 안 들리게 무사히만 끝내고 잘 돌려보내자. 베어그릴스 인생 최대 난감 봉착. 한국 새만금이라는 이상한 데 끌려와서 인생 최대의 시련에 부닥친다. 아마존 밀림보다도 못한 환경. 먹을 것도 없고 햇빛 피할 데도 없고 모기는 창궐하고 있고 근처에 잡아먹을 동식물도 없고 콘돔도 다 떨어지고 없고 여기서 저렇게 웃으면서 시비를 버텨야 되는데.
천막 안에 온도계를 뒀더니 순식간에 35도를 찍어버리고 무릉덩이 때문에 온 사방이 벌레에다가 운영진이 매일 환자 430명이 발생하는데 주변에 병원도 없고 건축비는 누가 빼돌렸는지 6년째 건물이 완성이 안 되고 있고 애들 다 야외 땡볕에서 있어야 된다. 인부들도 나라망신 걱정 중. 이거 머드 축제인가요? 학부모들은 애들 걱정이 안절부절. 나눠준 음식이 곰팡이 나오고. 와, 난민 캠프 아니고 스카우트 캠프다. 거기다 이제 축제, 아리랑 웃음을 잃어버림. K컬처 갈라쇼. 뭐예요? 오스피셔스가 누군데요? K컬처 갈라쇼. 이 공연 보려고 낸 참가비가 무려 754만원. 주변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바가지 씌우는 중. 여기 직접 참여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또 인증부터 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엄청 멀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지도자분들이 가져온 전등을 쓰다가 그것도 나가서 엄청 어둡고 화장실도 엄청 멀어서 싸고 싶으면 내가 있는 캠프 기준으로 5분 정도 걸어야 되고 사람 수는 많아서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물이 안 나오기도 하고 샤워실도 환경이 안 좋고 땅이 엄청 물러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텐트에 박는 데모 피스 같은 걸 박아야 되는데 땅이 무르면 팩을 박아봤자 쉽게 뽑힌다. 주최 측에서는 급하게 공사 현장 같은 데 쓰리는 그 팔레트 있잖아. 팔레트 뭔지 아시죠? 아까 그 깔려있던 거 있잖아.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그 단단한 땅 역할하는 거 10만 개를 배치하고 그거랑 텐트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저께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비가 오면은 파레트째로 흘러내리고 좆될 게 뻔하다. 간척지라서 집안이 엄청 불안정함. 모기는 말할 것도 없다. 개빡세고 개빡치고 개힘들다. 모기 물린 자리에 피멍이 들더라. 모기 기피제를 주긴 했는데 성능은 잘 모르겠다. 에어컨, 선풍기도 없고 밥도 부실하다. 흰 쌀밥에 소떡소떡 베이컨 등을 먹었는데 압력밥솥조차 없어서 애들은 밥을 다 태우고 난리도 아니었다. 핸드폰에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일어났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 애들은 몇십 개의 유닛이 모인 하나의 서브캠프 충전소에서 핸드폰 충전을 한다. 근데 일종의 금고 같은 거고 시간이 지나니 아무도 말도 없이 그걸 잠가버렸다. 핸드폰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도. 2,300원에 팔아먹던 코카콜라를 2,500원에 팔고 있고 창렬 그 자체다. 혐한 제조 축제에 가깝다. 더위 때문에 애들이 픽픽 쓰러져 가는데 병원을 가지를 못한다. 실시간 나라 망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거 자기가 책임지고 그냥 이거 안 하겠다고 저 이거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지금 BBC인가? 거기도 나왔던데. 원래 저기 전북 저기 말고 새만금 마지막까지 개체지를 놓고 새만금이랑 경합을 벌였던 곳은 바로 이곳이래요. 여기에서 했었으면 훨씬 나았겠다. 무주 아니야? 무주? 아 맞네. 무주. 무주 진짜 좋은데.
과연 여가부에서 홈페이지에 184억 쓰는 여가부다 또 믿냐 과연? 22년 예산 내역 184억 원, 웹사이트 구축비 운영관리. 170억 웹사이트 구축하고 운영 유지 관리를 하는데 100 대피한 사람들이 있었대. 이거 도저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서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했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잼버리를 이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웃고 있네. 탈출 성공.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볼까요?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Sabahul khair. Bonjour. 파레트. Chào sang hao. Jumpa lagi bersama Kak Yusuf Kakak di tenda-tenda ungu ini. C발 식수대래. 여기는 식수대에서 머리 감고 있고, 머리 감는데 줄이 40분. 화장실 물 안 내려간대. 미친 새끼들. 저거 해명이라고 나온 말이 외국인 애들이 귀하게 자라서 라고 한 키키요. 미친. 그러네.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 씨발 것들. 잼버리 자원봉사자 긴급 모집 중이래. 얘라 이 쓰레기 새끼들아. 금액도 미확정에다가 씨발 누가 가고 싶겠냐. 하, 진짜 존나 무책임의 끝이다. 잼버리 참가자 다리 상태래. 야, 미친 새끼들 진짜. 존나 비위생적이네. 샤워실 상태래. 기자들 통제하고 있대 거기다가. 지난 정부 5년, 현 정부 1년 동안 3천억으로 뭘 준비한 거임? 여가부, 전북도지사는 뭘한 거임? 노다부. 결국 BBC에 보도됐습니다. 한국에 수백 명이 열사병에 시달리다. 잼버리에서 여가부가 확실하게 한 업무. 남녀 공용 화장실, 남녀 공용 샤워장.
아니 화장실은 그렇다 쳐도 샤워실은 뭐야? 3천억으로 3천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2,060억 원이 투자됐다. 상암 하나 더 지을 수 있었음. 그럼 2천억을 상암을 짓고 1천억으로는 뭐 하느냐? 카타르 닥터쿨 이 새끼 불러다가 경기장 내부 20에서 25도 시원한 공기가 대신 들어오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에어컨 둘러치기까지 쌉 가능. 그러나 3천억 원이 투자된 잼버리 문 열자 400명이 쓰러져. 거기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온열환자는 K-POP 때문이래. 아 자기들끼리 배불리기 바쁘다고 아직 배고프다고 더 먹어야 한다고 키키.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최창행. K-POP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앉아있다가 K-POP을 하면 조금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적응이 안 돼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온열 환자가 진짜 아 씨발 K-POP 때문에 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은 와 씨발 K-POP 때문이라고? 와 미쳤다 진짜. 와 존나 웃기네. 와 이게 바로 여가부 존속의 결과물이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냥. 그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대단하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칼에 찔린 건지 킥보드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분당 주민인데 인근에서 계속 사람 찔렸다고 소문 도는 중임. 넘어갑시다 이제. 아무튼 안 좋은 소식. 예, 우울하고 이 무력감 같은 게 느껴지고 이런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나 또 있네요. 예, 늦게 귀가한 다음에 훈계한 어머니에게 아들 체포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엄마가 흉기에 찔렸다는 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10대 아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인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훈계하는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에 A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족끼리 칼부림. 아. 망초가 들렸다 진짜. 8월 3일. 8월 2일. 좋은 소식은 없어요. 네, 좋은 소식은 일본에서 요즘 릴스로 갈아타고 있다네요. 틱톡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틱톡의 좀 그런 위해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틱톡에서 릴스로 갈아타고 있다네요. 전부 일본 애들인 거죠? 오, 귀엽게 생겼다. 예. 틱톡으로 영상만 만들고 릴스에 올리고 갈아타는 추세다. 좀비트립에서 이제 그동안 출연자들 중에서 조금 이제 좀 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후속 컨텐츠 토너먼트를 벌였군요. 그 중에서 총 시즌 중에서 가장 실력자라고 꼽히는 양상광인 일산송곳이랑 붙여놨는데 이 왼쪽에 있는 양산광인이 엄청 잘 친대요. 와우, 묵직하네요. 양산광인. 우와, 잘 피한다. 오. 이미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운동한 사람들 아님? 와, 로우킥 보소. 우와, 끝. 잘 치네.